어디 갔다 와? 불렀어. 왜 불렀어가 아니라 어디 갔다 와? 아니, 나 어디 안 가고 유감염에 딱 붙어있으면 이게 또 이게 뭐? 뭔지 이렇게 자동자동 아무것도 안 했다. 무한동 이게 가. 지금까지 흔들흔들거리 쌌어 이거. 응? 응? 나는 우리 영감 생각나면 아이고 숨이 이렇게 가파지고 심장이 글렁글렁이여. 어찌 그려 어찌.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누나. 영감은 누구나 했지라. 나의 사람 꽁파크. 그라지. 그러면 우리 영감은 어째나 어디에 있다고라 했지라. 네 마음속. 영감? 나는 언제나 영감이 넓은 가슴속에 팍팍들리는데 걱정을 허덜거덜 말해. 나는 절대 배신을 안 해. 그게 영감 훨씬 말씀만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고 황당한. 알겠네. 황씨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어디요? 네가 영의 읍성에 행인자실 가는데 네가 재료리 심부름도 좀 하고 요강단주 심부름도 좀 하고 담배도 심부름도 좀 하면서 같이 갈 생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했어. 신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급하게 쫓아서 어쩌지긋합니다. 어쩌지긋? 이게 무슨 대답이야 인마? 어? 뭐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신부모님 하고 제 딸이 심부름은 나보고 흐지시란 말씀이시오. 아니면 내 유광 딸기를 신대군님이 흐지신단 말씀이시오. 마! 하나! 젊은 니가 알아야지. 늙은 내가 알아야겠어? 안 가. 어? 나는 더럽고 추잡하게 난 안 가. 더럽고 추잡하게. 니가 가라 내민단 제. 아이 진짜 간만에 형님이 좀 혼자만 다 좀 영감은 누구꺼라 했지라. 나의 사람 꽁파. 내꺼라 했다. 그러면 영감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고라 했지라.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마음속. 나는 영감 마음속. 영감 그런데 걱정 부풀어 내부러 나는 영감밖에 없어. 무슨 인생심으로 가는 구간다니 해도 저물어 갈라고 하고 영감 빨리 갑시다. 내가 앞에서 웃고 다리도 아프요. 오케이 알겠네. 그러면 우리가 저 멀리 영의 흡성에 맹인잔치를 하러 가는데 자네가 멋지게 길소리를 한자락 해주시게. 나보러 길소리 하라고라. 그러면 말이야 영감이 입밥 붙이시오. 오케이. 내가 길소리 Yeah.
가보자. 어이, 어이, 늦었다, 늦었다. 박봉사! 아, 누구? 어이, 박봉사! 이봉사가? 이거 빨리 없다, 야. 서면 다니다. 이봉사 맞다. 없다! 이봉사가 많아. 이봉사 맞다. 빨리 없어, 빨리. 일로 없다, 일로. 박봉사, 일로 느껴. 또 왔다. 아이고. 어디 가자. 어이, 박봉사 맞다. 맞지, 맞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백인잔치 가야 되는데, 늦었다. 늦었다.